봅시다. 이걸 보면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노래를 들으려고 유튜브에서 찾거나 이러면 지금 도널이 BAP가 좀 옛날 노래라서 요새 사람들이 한게 많이 나오거든? 헷갈릴 것 같아서 가수 이름 있어요, 이 노래는? 맥퍼린입니다. 정말 유명한 노래지만 너무 오래돼서 너희들이 지금 모르는 거는 맞기는 해요. 자, 영어는 두 가지에 집착합니다. 첫 번째. 그렇죠. 또 놀리네. 순서에 집착하고요. 두 번째. 날씨에 집착한다라는 거는 늘 거야 말 거야도 겁나게 집착한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얘들아, 제목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동사가 다 나와 있어요. 제목 안에. 그러니까 얘들아, 동사는 일단 뭐로 끝나는 말? 다로 끝나는 말에서 종류가 딱세 가지가 있거든. 딱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첫 번째가 비동사, 그쵸?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보조해 주는 동사. 오케이? 그럼 비동사는 MR이지, 그쵸? 뜻은 한세개 정도 생각하라 그랬어. 뭐뭐이다, 그거다 이러는 거, 그쵸? 그거다, 그런 상태이다,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일반 동사는 진짜 많으니까 여기서 뭐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쵸? 조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러 온 애야. 우리가 보통 뭐 will, may, must 이런 애들 있죠. 오케이? 여기서 조동사가 뭔지 보자. 그럼 일단 여기서 worry가 뭐예요? 걱정하다. 일반 동사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쵸? 여기 끊을게. 그쵸? 연결 솔직히 안 돼요.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거. 끊을게. 그럼 뭐가 조동사일까? 그렇죠. 얘가 조동사예요. 그치? 그러니까 동사 하지 마. 그쵸? 이건 지금 명령문이라서 하지 마지만 이제 만약에 문장 안에 들어갔으면 동사 안 한다 이러는 거 있죠. 그쵸? 도와주러 왔어. 이 worry라는 일반 동사에 not을 넣어주려고 도와주러 왔어. 이런 애가 조동사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그쵸? 행복한 상태가 되어라 이러는 거지. 그쵸? 행복한 상태이던데 만약에 주인공이 있어서 I am happy 이랬으면 이거는 그냥 행복한 상태. 나는, 그쵸? 행복한 상태이다 이랬을 텐데. 얘가 지금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 원형이 바로 온건 명령문이라고 했죠. 그럼 행복한 상태이어라 이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행복해라 이러는 거죠. 행복한 상태가 되어라 이러는 거죠. 오케이? 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상태가 되어라. 조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가 제목에 다 있어요. 머릿속으로 동사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동사를 정리하고 갑시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is 할 거야, are 할 거야 하려면 여기 이제 주어가, 명사가, 그쵸? 한 명이야, 두명 이상이야를 봐야 되지. 근데, 자, 동사 앞에서 어디에 라는 말이 있으면 주어는 어디서 찾는다? 동사의 뒤에서 찾는다. 이거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야. 어디? 여기에. 영어에선 순서에 집착한다고 했잖아요. 영어의 순서가 집착을 하는 게 명사는 동사한다. 이 순서가 항상 순서에 집착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딴 애가 있다라는 건 이거 순서에 집착할 것도 없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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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쵸? 여기에 한 다음에 사람 또 집어넣으면 여기가 또안 보일 거 아니야, 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다음에 동사 집어넣고 주어는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A little song. 그쵸? 지금 솔직히 song이라는 거쓸수 있죠. 노래 하나, 노래 두 개. 기준이 명확하지. 그쵸? 제목 하나 있고서 그걸 만든 사람이 있으면 노래 하나, 노래 두개할수 있잖아. 그쵸? A little song. 작은 노래 하나가 있어. 자, 여기에 작은 노래 하나가 있어. 자, 여기서 대세 2번은 항상 뭐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어떤 노래냐? 설명하는 거야. 그게 어떤 노래냐면 이거 왜 who 안 돼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노래야. 사람이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거 왜 what은 안 돼요? what은 동사하는 동사했던 하는 어떤 거냐면 하면서 설명하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앞에 만약에 명사로 끝났고 그게 어떤 거냐면 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what은 너희들 신경조차 쓰지 마. 해석도 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크게는 세개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어떤 노래냐면 했을 때 that은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사람을 설명하고 싶으면 who, 그쵸? 사람이 아닌 사물을 설명하고 싶으면 which. 근데 그게 어떤 노래냐면 내가 쓴 노래야죠. 그치? 내가 쓴 노래야죠. 자연스럽게 얘기들아, 이건 쓰다잖아. 이건 썼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쓴 노래하면 write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과거형으로 했죠. 내가 썼던 노래야.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얘들아, 여기 지금 노래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노래를 쓴건 지금 현재야 아니면 과거야? 과거잖아. 그쵸? 노래를 썼던 건 과거야 이러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쓴 노래야라고 하더라도 시제를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는 내가 과거에 썼던 노래야. 오케이? 그리고 너는, 자, 이거 무슨 동사예요? 물과 이게 바로 조동사예요. 지금 메인 동사가 여기 존재합니다. 그쵸? 원한다라는 일반 동사, 메인 동사가 존재하는데, 그 앞에서 너희들이, 이거 아마 동사일지도 모른다죠, 얘도. 그쵸? 아마 동사일지도 모른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얘 혼자서는 해석이 안 돼요. 방금 말했잖아. 아마 동사일지도 모른다. 아마 동사 할지도 모른다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동사가 반드시 뒤에 존재해야지만, 오케이? 완벽해지는 거야. 선생님이 조동사 설명할 때 너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있어요. 자, 감독이 있어. 그쵸? 그리고 조감독이 있어. 연출이 있어. 예능 같은 거 하는 연출이 있어. 나 PD, 나영석처럼. 그리고 조연출이 있어. 그럼 여기서 메인은 누구예요? 감독, 봉준호 감독이잖아. 조감독이 아니라. 그쵸? 봉준호 감독이야. 그쵸? 감독이 메인이고요. 그쵸? 오케이. 연출, 나영석. 그쵸? 나영석 PD. 그쵸? 연출이 메인이야. 그러면 조감독, 조연출, 우리가 보통 그 TV에서 나올 때 AD, 뭐 FD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가 있거든. 이 디렉터라는 표현이고, 어시스턴트, 플로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연출, 조감독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얘는 보조 감독이라는 거예요. 조연출도 뭐예요? 보조 연출이야.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봐도 얘들아 보조 출연자라고 표현하지 요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엑스트라 있죠. 그쵸? 주 출연자 말고, 주인공 말고, 그쵸? 엑스트라를 보조 출연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당연히 주 출연자가 메인이고, 보조 출연자는 진짜 말 그대로 엑스트라인 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너희들 하는 거야. 여기서도 동사가 있고요. 동사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고요. 조동사가 있어. 그럼 누가 더 메인이에요? 동사가 무조건 메인이에요. 오케이? 그럼 조동사는 뭐야? 보조하러 온 거야. 왜 왔어요? 라고 한다면, 자, 감독은 충분히 혼자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연출도 충분히 혼자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만드는 것보다 누가 오면? 그렇지, 한 명이라도 더 도와주면. 그치, 한 명이라도 좀더 도와주면 좀더 편하게 만들 수 있겠지. 이 말이 돼? 동사도 혼자서 충분히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수영, 한다. 그치? 충분히 혼자서 문장 만들 수 있어. 근데 조동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의 뜻이 좀더 풍성해지는 거야. 그치? 조동사 앞에다 캔 넣었어. 나 수영할 수 있어요. Don't. 이것도 조동사로 했죠? Don't 넣었어. 이거 뭐예요? 나 수영 안 해요.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쵸? 여기서 do. Do I swim? 내가 수영을 할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다 조동사야. 메인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조동사는. 감독, 조감독, 연출, 조연출 하세요. 보조 조감독이나 조연출 없이 감독이나 연출은 영화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없이는 얘네들끼리는 만들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동사라는 걸 보게 되면, 아, 뒤에 뭐가 나올 거구나. 동사가 나오겠구나. 걔랑 같이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앞으로 기억을 해. 그리고 하나 더. 문법적으로 얘들아,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 조동사는 동사를 보조하러 온 동사,
너희들이 문법을 보려면 조동사 뒤에 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 즉 막 뭐 s, ing, to, ed 이딴 거 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너는 아마 원할 거야. 자,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하고 싶지. 그치? 근데 지금 ing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to는 뭐라 그랬죠? 앞으로 노래할 것의 느낌이 강하죠. 그럼 네가 지금 원하는데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는 것을 원할 거야가 더 나으니까 to sing. 그쵸? 그것은 지금 내가 쓴 이 노래겠죠? 이 작은 노래겠죠? 오케이? 자, 노트는 원래 뭐죠? 노트는 너희들 알아. 노트 필기한다 그러잖아. 그쵸? 노트 필기한다 그러잖아. 종이에다 막 필기하는 걸 노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너희들 잘 보세요. 필기나, 그쵸? 필기일 수 있고요. 노트가 주요 사항일 수 있어. 지금 선생님도 하지만 얘들아, 여기서 모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모두 다 적진 않지. 그 중에서 중요한 말만 적죠. 그게 너희들 노트죠. 학교에서 필기하는 것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만 막 이러고 적지. 그쵸? 그게 노트죠. 이 말 이해 돼?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여기서는 얘들아,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썼대. 그럼 이 사람이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이게 노트잖아. 노래를 쓴 거야. 그래서 한음 한음 이렇게 돼요. 요 말 이해 돼? 한음 한음. 요 말 이해 돼? 내가 만약에 노래를 쓰려면 이런 거 노트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그려가지고 뭐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오케이?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막 써야 되잖아. 그쵸? 가사도 써야 되고요. 그쵸? 오케이? 그 한음 한음이에요. 여기서 for은 너무 구체적으로 가지 않을게 얘들아. 명사 for, 명사 이렇게 가면 얘들아. 명사 하나하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day for day 하면 하루하루 이러는 거야. 오케이? 야, 여기 작은 노래가 있어. 내가 썼던. 너 아마 그거 부르고 싶을걸? Not for not. 뭐라고요? 한음 부르고 싶어질걸? 이러는 거야. 오케이? 야, 이 노래 들으면 좋아할걸? 이러는 거죠. 오케이? 하지마 먼저 나왔어. 다시 한번 이 조동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뭐 하지마 하면서 동사가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떤 걸로? 원형의 형태로. 하지마, 뭐 하지마, 걱정하지마. 되어라.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가. 그리고 every 다음에 명사는 복수형 절대 안 된다. 왜? every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하나예요. 오케이? 물론 하다 보면 every 자체가 모두라는 표현이 되지만 일단 기본은 너희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나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이라는 느낌이 들어갈 수는 없다. 모든 삶이죠. 그치? 오케이? 모든 삶 소개하면 되잖아. 그쵸?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have 가지고 있어. some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some에서 troubles 했으면 얘들아 여러 개, 몇 개의 문제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trouble은 셀 수 있는 명사에도 불구하고 셀 수 있는 명사에도 불구하고 s나 o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some은 약간 어떤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서 some은. 자, 뭐 할 때? 네가 걱정을 할 때. 자, 근데 봐봐. 야, 삶 속에서, 그치? 모든 삶 속에서, 그럼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이러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어.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네가 거기에다가 뭐까지 할 때? 걱정까지 할 때. 그쵸? 너는 만들 거야. 너의 그 걱정을 어떤 상태로? 두 배인 상태로 만들 거야. 그쵸? 걱정을 즉 두 배인 상태로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지마. 또 한 번. 뭐 하지마? 걱정을 하지마. 그리고 그냥 그런 상태가 돼. 어떤 상태? 행복한 상태. 제발 행복하게 좀 있어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행복한 상태가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지금 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 말 나와요. 그리고 ain't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이게 am not, are not,
is not, have not, has not을 다 가르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보통 노래나 사람들이 그냥 말할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님 저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가 당연한 게 글에선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약간 얘들아 이게 글로 쓰면 글로 쓰는 것이 교과서 같은 데서 얘들아 너희들의 비속어나 그쵸? 너희들이 평소에 되게 편하게 쓰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 그쵸?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글로 쓸 때는 너희들 저 진짜 그래도 나름 영어 공부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거 처음 보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글로서는 이걸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옛날에 이 ain't가 어디서 많이 유명해졌냐면 흑인 노래 있잖아. 흑인 뭐 R&B나 막 랩 같은 거 처음에 미국에서 되게 인기 있을 때 흑인이 하는 표현을 슬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약간 막 이렇게 좀 건들건들 거리는 말투 있어. 그거 할 때 흑인들이 되게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ain't라는 표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되게 흑인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조금 약간 비속어 같은 표현이 됐거든. 요새는 좀 많이 쓰여요. 여기 막 swag 이런 거 자체를 교과서에서 가르칠 순 없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너는 여기 지금 얘들아 PP를 선택했거든. Get 그쵸? Got gotten 여기서 got도 마찬가지 돼서 그쵸? 여기서 지금 PP를 선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be 동사는 말고요. haven't로 가는 거야. 그럼 have PP 갑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쵸? 오케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어. 얻어내지 못했어. 그쵸? 여기서 no는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not이 있기 때문에 no는 없어도 되는데 그냥 가지지 못했어? 장소가 없지. 그냥 이러는 거야. 오케이? 너의 장소가 없지. 이러는 거야. 오케이? You haven't, you ain't gotten, you haven't gotten. 너는 지금까지 너의 장소를, 네가 있을 곳을 우리나라로 치자면 네 집을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쵸? 오케이? 가진 적이 없어. 어떤 장소를 가질 적이 없어. 그게 어떤 장소예요? 내이 할 장소예요.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 다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동사에 to 붙었습니다. 1번은 동사하는 것, 레이 하는 것. 2번은 레이 할. 3번은 레이 하기 위해서. 4번은 해서 하기 하니까 다니 할 만큼 그래서 결국 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2번이라고 했죠. 레이 할 장소를 갖지 못했어. 레이 한번 봅니다. 일단 노타 나타 누워 있었다. 근데 이거 지금 누워 있었다는 과거죠. 그쵸? 과거죠.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그랬지. 그쵸? 우리가 이렇게 to를 붙일 때 이 to도 지금 동사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쵸? 그럼 이 to를 붙일 때도 항상 이 뒤에는 뭐예요? 동사? 원형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과거형은 신경 쓰지 말자.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 선택해봐. 너의 머리를 내일 장소를 갖지 못했지. 그렇죠. 너의 머리를 put, 놓을 장소를 갖지 못했지. 그러니까 네 몸 하나 뉘일 장소를 갖지 못했지. 이런 장 다리를 되게 마음 편하게 뻗을 장소를 갖지 못했지. 이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somebody! 어떤 사람이 came 왔거든. 그리고 너의 침대를 다시 한번 얘들아 have는 가지고 있다. 동사로 갈게요. get은 가지게 되다. 그래서 얻었다. 그치? 너 지금까지 얻어본 적이 없잖아. 네 머리 하나 놓일 장소를. 이거잖아. 그쵸? 그 다음 take는 가지고 가다. 그래서 이거 좀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요? 빼앗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ake란 거예요. 너의 누군가가 와서 너의 침대를 빼앗아 갔거든. 그치? 가져가 버렸거든. 네 머리를, 네 장소를 가져가 버렸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뭐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치? 그리고 그냥 행복해져 보렴. 자, 슬픈 일이 계속,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요. 랜드 로드. 로드 혹시 알아요? The Road of the Ring 알아요? 반지의 제왕. 로드라는 표현이 얘들아.
어떤 땅 같은 거, 영지 같은 거 있으면 얘들아, 로드가 그 영지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주인이야. 어떤 성이 있으면 그 성의 주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의 주인. 그래서 the road of the ring이 뭐예요? 그 반지의 주인.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뭐 주인이야? 랜드가 뭐예요? 에버랜드, 로드, 에버랜드. 랜드가 뭐예요? 랜드마크. 땅이에요. 어, 지형. 땅 주인이야. 이거 얘들아 땅 주인해도 되고 집 주인해도 돼. 그쵸? 얘가 지금 얘들아 집이 없단 얘기잖아 지금. 그쵸? 자기 머리 하나 누일 그쵸? 걔 침대가 없다 그랬잖아. 그쵸? 장소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얘들한테 빌려갖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 주인이 그냥 아무 집 주인이 아니지. 그쵸? 네가 너한테 집을 빌려준 그 집 주인이 말해요. 뭐라는 것을 말해요? 야 너의 렌트비가 너의 집세가 그쵸? 인 상태야. 어떤 상태? 늦은 상태야. 너 집세 밀렸잖아. 이런 거. 그쵸? 레이틀리는 최근이라는 표현이야? 이건 아니야? 얘가 늦은이고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 집주인은? 그렇죠. 아마도 조동사 또 나왔어. 또 나왔지. 그쵸? 아마도 가질지도 몰라. 앞으로 뭐 하는 것을? 소송하는 것을. 야, 너 집세 밀렸잖아. 그리고 그 집주인이 아마도 소송할지도 몰라.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좀 사이디언이야. 어? 아, 걱정해서 뭐 하겠어. 당장 그게 뭐 해결이 되겠어. 이러는 느낌이야. 자, C 갑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눈만 있으면,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 특히 봐서 아는 거라고 했고요. 와치는 뭐라고요?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서 watch out 하면 조심해 라는 표현이 되고 영화를 본다, TV를 본다 이런 거 할 때는 다 watch로 표현하죠. Watch the movie. 왜냐면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See the movie라는 거 보통 안 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look은요.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look은 어떻게 외우라고요? 눈을 두다. 그리고 보 인다 라고 외우라 그랬어. 그래서 you look hungry. 너 배고파 보인다. look at the stars. 저 별들을 좀 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눈을 두다라고 해석해야지 뒤에서 뭐가 산다? 이게 산다. 나를 봐가 아니야. 애시 뭐라고요? 나에게 눈을 둬. 그치? 오케이? 나에게 눈을 둬. 네 눈을 딴 데로 두지 말고 나한테 집중시켜. 이러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날 좀 봐봐. 나 얼마나 행복해 보이니? 이러는 거지. 오케이? 계속 돈어리 BF고요. 또 있어. 여기 내가 줄게. 자,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끊는다. 이거 기억하세요? 어? 이게 어디 나왔었지? 여기 나왔었지? 슥슥슥슥 명사와 명사는 반드시 끊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 내가 줄게 너에게 펜을 두 번째 해석 내가 만들어줄 아 내가 만들었어 너를 바보로 나 때문에 네가 바보가 됐네 이러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sleeping shoe store 그대로 해석해도 되기는 해 신발 가게 근데 지금 이건 안 돼. 잠자는 것, 가방. 이상하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숨어있다? 신발과 관련된 가게. 즉, 신발 가게. 잠자는 것과 관련된 가방. 침낭. 이렇게 되는 거. 웨이팅 룸.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방. 대기실. 스모킹 룸. 뭐예요? 흡연실. 오! 담배 피는 것과 관련된 방. 그쵸? 그래서 흡연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서 명사 있고 명사 있는데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묶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거. 오늘은 이거 아니니까. 그럼 다시 한번. 아까 걔는 몇 번일까? 여기 내가 줄게. 너. My phone number. 너. 에게. 그렇죠. 내 전화번호. 전화해. 라는 거겠지. 그쵸. 1번 됐어요. 너에게 내 전화번호를 줄게. 뭐 할 때? 네가 걱정할 때 콜! 주어 없지?
그럼 뭐? 명령문 뭐해라? 그렇죠. 전화해. 누구에게? 근데 to 안 돼요. 그쵸? call me 끝났어. 왜? 네가 전화라는 대상이 나야. 나를. 목적어가 되더라. 을도 있지만 그냥 모두 된다고요? 에게라고 해석되는 것도 그냥 붙을 수 있습니다. call to me 하지 마세요. call me, tell me 두 개 기억해. call me, tell me 두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만들게 너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아기 또 도널이 BFP 했고요. 다시 한번 ain't는 얘들아 비동사 MRE즈에 나붙은 거나 have나 has에 나붙은 거 다 되는데 여기서 뒤에서 뭐? PP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쵸? 야 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같은 가진 적이 없구나. 얻은 적이 없구나. 그치? 에이 돈도 하나도 없었구나 이러는 거죠. 그쵸? 너 지금 돈도 없구나 이러는 거야. 슬픈 말이지? 그쵸? 그리고 너 지금 뭐도 없구나? 스타일도 없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좀 약간 너 지금 스타일도 좀 구겨졌지? 이러는 거지. 그치? 자신감이 좀 없어? 이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아이고 태환이는 또 자는구나. 그리고 너 지금까지 또 가지지 못했구나. 뭐를요? 여기 girl. 얘들아 girl 이거 되게 웃긴 표현이지. girl. 어 girl 이라는 표현이 지금 요거예요. 아까 ain't처럼 얘들아.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에서 쓰는 표현은 아닌데 발음이 되게 비슷하지. 우리나라 노래에서도 얘들아 요 영어 girl 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랑 맞춰가지고 라인 많이 맞추잖아요. 뭐뭐 했을 걸 막 이러면서 밑에는 또 girl 막 이러면서 많이 맞추잖아. 그런 느낌이야. 야, 너 지금 애인도 없구나. 그게 어떤 애인이에요? 만들어 줄. 그렇죠. 할 애인도 없구나. 그렇죠. 오케이. 만들어 줄 애인도 없어. 네가 뭐 하도록? 웃도록.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 동사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영어가 좋아하는 순서 중에 하나. 그치? 오케이? 동사 나왔는데 뒤에 명사 동사 표현이 한 번 더 있어요. 그쵸? make 방금 한 거 you smile이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석은 이걸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거의 다 이걸로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입니다. 뭐 할 거야? 그치? 메인 동사에 맞춰서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 할 거야? ing 할 거야? to 할 거야? 이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노래가 바로 뭐다? Let it go. 그쵸? Okay. make, have, let 사역 동사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두 번째 동사에 무조건 동사 원형만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걔가 뭐라고요? 그렇죠. 만들어줄 여자도 없구나. 니가 웃도록. 근데 다시 한번 make 사역동사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만 됩니다. 그래도 뭐하지마? 걱정하지마. 그냥 행복하게 지내. 자, 또 말합니다. because of는 because는요.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랑 해서 because of는 명사 때문에 지금 니가 뭐할 때? 걱정을 할 때 네가 뭐 하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릴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여기서 thrown down 이라는 표현도 라인 맞춰줘서 이 말이 나왔어요. thrown, 찌푸리다, 찡그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의 얼굴은 구겨질 거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저것이에요. 네가 걱정을 하면 네 얼굴이 구겨지는 게 미간이, 그쵸? 오케이? 미간이 찡그려지는 것이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쵸? 모든 사람을 bring 가져다 줄 거야. 어디로 가져다 줄 거라? down 아래로 끌어 내릴 거야. 저번 해피했을 때 해주신 영화 bring me down. 그쵸? 나를 끌어내려봐. 나 너무 행복한데 끌어내려봐 이거 했거든.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내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기분 좋게. 오, 사람들도 다운 시킬 거야 이거잖아. 나 사람들의 기분도 다운 시킬 거거든. 어차피 해결될 거 아니면 네가 걱정할 때 너는 얼굴을 찡그리게 되겠지?
그러면 네가 저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저것이 다른 사람들, everybody, 모든 다른 사람들도 다운시킬 거야. 오케이? 너만 기분 나쁘면 됐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냥 행복하면 되지. 그쵸? Don't do it. 그거 하지 마. 여기서 그거가 뭐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가 뭐예요? 진짜. 그렇죠. 걱정하지 마.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상태로 있으렴. 이렇게? 자! 이거 봐. 되게 영어스러운 표현이거든. 노렴. 이거 노타잖아. 그치? 노렴. 하나의 미소를 놓으렴. 여기서 그 미소를 놓으렴. 특별한 미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미소를 놓으렴. 이라고 해서 어예요. 오케이? 하나의 미소를 놓으렴. 자, 보세요. 또 옷 나왔어. 자, at은 뭐라고 얘들아? 한 지점에 꽂히는 느낌. in은 뭐라고요? 그 지점에 다. 그쵸? 오케이? 그 전체에 다. on은 뭐라고요? 그렇죠. 기억하라 그랬어. on은 접촉이야. on이 접촉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on이라는 표현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게 얘들아 우리 on the screen 이러거든.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 할 때 다 o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오케이? 지금 얘들아 TV로 할 때도 on TV예요. TV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이런 거 할 때도 on TV예요.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화면이 있잖아요. 이 화면이 여기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이 겉부분에 이 화면이 이 그림들이 붙어있는 느낌이 들지. 그쵸?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모든 거는 다 on 표현을 써요. On the screen, on TV. 오케이? 오케이? On the computer 이런 식으로. 나 컴퓨터에서 봤어요 이런 거. On cell phone. 그쵸? On my cell phone 이렇게. 오케이? 화면을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 하는 것도 다 뭘 표현을 써요? 오늘 써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your face에다가 스마일을 얹어봐. 얘들아, 너의 face, 너의 무표정한 face에다가 스마일을 얹어봐. 그러면 얘들아, 얼굴에 그 스마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얹어져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on을 위에라는 거에서 벗어나세요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제발 우울하게 좀 만들지 말고. 그쵸? 걱정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앞으로 곧 뭐 할 거야? 지나갈 거야. 윌도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반드시 존재한다. Whatever. 그것이 무엇? 여기 지금 순서 잘 봐야 되라. 그것이 무엇? 이든지 상관없이. 오케이? 순서 잘 봐.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 말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순서. 의문사. 의문사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오케이? 그리고 주어, 동사는 우리 맨날 하는 거니까 순서 외울 필요도 없죠. 근데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주어를 먼저 해석해주면 조금 해결이 편해요. 왜냐하면 주어를 먼저 해결을 해주면 어찌 됐든 이 의문사는 동사랑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어를 먼저 얘들아, 그것이 하면서 먼저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whatever is가 붙어. 그것이 whatever is, 뭐든지 괜찮아. 이런 거. 오케이? 또 걱정하지 마. 여기 보세요. 워리가 걱정하다였지. 워리가 걱정하다였지. 근데 워리가 얘들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걱정시키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ing랑 ed를 처리할 수 있어. 오케이? I don't want to worry my parents.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요거 없으면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아 이거죠. 근데 지금 내 부모님을 이라는 단어가 생기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worrying은 뭐야? 걱정을 시키고 있는. worried는 뭐예요? 걱정을 느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I'm not worried. 나는 지금 아니야. 어떤 상태가 아니야? 걱정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또 했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야? 되게 행복한 상태야. 자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아 맞다.